김소연 씨로부터 지목을 당한 후공자입니다. 상대 누굽니까? 트롯 임수정 염유리 씨입니다. 아, 임수정 씨입니까? 네, 그분입니다. 그분입니다. 아, 임수정 씨군요. 임수정. 너무 이쁘다. 진짜 닮았다. 선원이 엄청 좋아한다. 후공자 염유리 씨는 성악 여신에서 트롯 여신으로 거듭난 정말 앞날이 기대되는 참가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페셜 마스터로 모셨는데 트롯 임수정이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던 예,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네네. 예, 이찬원 마스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임수정 씨 닮았고요. 하지만 또 평가는 그럼요. 외모가 아니라 그럼요. 이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우리 김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주란 선배님 노래를 선곡한다는 게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저음의 목소리고 개성이 강한 음색이시기 때문에 이 노래를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사실 소연 씨는 원래 굉장히 또 신나는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를 워낙에 잘 하시니까 이 노래가 큰 모험이 되셨을 텐데 끝까지 감정선 잃지 않고 너무나도 감정 몰입해서 잘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염유리 씨는 성악의 어떤 베이스를 최대한 버렸지만 성악의 장점을 경쾌한 리듬의 정통 트로트에 너무 멋있게 접목을 해서 심지어 첫 시작에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여기서 꺾고 뒤집고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정말 놀랬고 아마 염유리 씨는 이렇게 새로운 모습 계속 보여주시면 아마 탑7 혹은 그 이상의 순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죠. 7인조로 출연했어. 명단 뽑아줘. 이번에 제일 늦게 눌렀어요. 분마스터. 아 힘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렇게 고민스러웠습니까? 아니 소윤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노래 잘하시니까 근데 오늘 또 보는 매력 중에 하나가 저는 마지막에 돌이 되어라 그 두 번 외칠 때 찬이슬에 젖어오는 돌이 되어도 돌이 되어도 울산 바위가 됐습니다. 아, 돌 자체가 그냥 그냥 흔들바위나 그냥 바위가 아니었어요. 울산바위였어요. 울산 아주 바위. 단단한 울산바위. 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느꼈고요. 네. 그리고 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와 이분은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아 처음엔 요만큼 보여주고 예. 두 번째 요만큼. 아. 그러니까 이 강약이 굉장히 본인만의 계획이 다 있는 분이고 계획적으로 네네 저 트로트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무대 퍼포먼스나 가창력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래서 유리씨가 이제 발톱을 보이는구나 네. 이분도 굉장한 분이다 해서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자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서현씨는 아무래도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런 어려운 노래를 자기 고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굉장히 차분하게 노래를 잘 풀어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서윤 씨 좋아하는 게 비음. 비음이면서 쫙 고음에서 뻗어나갈 때. 못다 이런 그 사랑이 돌이 되어서 돌이 되어서 그때 정말 매력 있어요. 오늘 너무너무 저기 도전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 그리고 우리 염유리 씨 정말 성악하시는 분 맞으세요? 네. 아니 착각을 할 정도야. 완전 트로트 가수 같아. 맞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발성이나 뭐 비음 써서 이 넘어가는 거나 근데 한 군데 우리 놀래켜 주셨죠? 그 3단 고음. 3단 고음. 그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도 3단 고음 좀 하고 싶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잘 들었습니다. 예, 장윤정 마스터. 네, 두 분 무대 너무 잘 봤고요. 우리 소연 씨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지금 아직 10대인데. 아직도 20살이 안 된 거야? 만으로. 무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계산이 있고 소신도 있고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집중력도 있는. 그러니까 맞아. 옛날 노래 이런 명곡을 찾아서 공부해서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소연 씨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굉장히 매력적인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무대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무대였고요. 유리 씨는 워낙에 예쁜 외모를 갖고 있어서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히트를 쳤던 신신의 씨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세상은 유지경. 네. 무표정이죠. 재밌고 무표정. 예. 매력적이고 잘해서 그 무대 하나로 히트가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무대가 굉장히 귀여우면서 매력 있으면서 반전 있는 무대를 맞아.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마 이 무대가 방송이 나가면 따라다니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좋은 얘기다. 아주 매력적인 무대였어요. 네.